경북도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의 1학년 신입생과 다른 시도에서 도내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1학년생입니다. 경북도의회는 하복과 동복을 사는 데 드는 비용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에 1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모레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되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